안녕하세요. 과거 많은 남자 임페리얼 마스터 이도구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포함 전 세계 20개 법인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년 반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겠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한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뭐 시스템 특강, 즉 뭐 성공의 8단계 이코아, 뭐 복제 그런 강의가 아니라 내 꿈과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바다를 걷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저의 과거는 마치 세상이란 보이지 않는 망망대에서 살기 위해 허우적대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반겨주던 이들은 어느덧 내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젠 제발 좀 그만하라고.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저의 가족들도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가정도 지키지 못한 못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그만할까? 전부 포기해버릴까?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 힘들었던 그때의 나날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섬찟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으로 점점 가라앉는 저 그림을 바라보며 마치 제 삶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겪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모든 가장들은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성공할 수는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처해진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생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 무너진 삶을 극복했던 것처럼 제가 도구를 통해 물을 극복했던 과정이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영을 약 3년여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을 넘게 배워도 물 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때뿐이고 조금만 힘이 떨어지면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코치를 바꿔야 할까요?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유능한 강사로 바꾸어도 몸이 물에 뜨지 않는 제 몸을 수영을 더 열심히 해서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삶이 시간이 지나고 더욱더 열심히 하면 달라질까요?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삶이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물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특별 레슨을 해도 안 돼서 지난 5월 27일 날 잠실 종업원동장에 레슨 신청을 하려고 새벽 2시에 가서 아침 6시까지 서 기다려서 딱 한 티켓 있는 거를 진짜 극적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6월 한 달 내에 받았는데, 한 달 후 코치님께서 저보고, 회원님은 몸이 물에 뜨지 않으니까 옆에 라인에 가서 따로 계세요 하면서 나보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한 1년만 지나면 몸에 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페리얼 특강이 잡히고 최원석 작가와 인터뷰 중에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임페리얼님은 다 해보셨겠는데 혹시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뭐 못 해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스킨스쿠버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봤다. 왜 못했냐? 그래서 제가 뭐 물도 두렵지만 호주에 있는 제 회원들이 저를 초청하려고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중에 회원 한 분이 저한테 백상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스킨스쿠버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노라 그랬더니 아, 제주도에는 상어가 없으니까 둘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경험이 있냐 했더니 없대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같이 배워서 자기가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에 스킨스쿠버를 배우러 갔는데 첫날 그 장비를 메고 들어가는데 막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피하니까 꿋꿋이 참고 들어갔는데 물에 바다에 탁 들어가는 순간 진짜 후회했어요. 그 온몸에 찬 바닷물이 확 지나가면서 한 20m쯤, 10m쯤 내려가니까 이 몸이 떨려서 도저히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고만하고 나가겠다는 소리를 못해서 참았어요. 참고 견뎌내고 그 다음에 바다에 또 배로 나가서 뛰어내리는데 그 파도 때문에 진짜 그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두 번, 세 번 도전하니까 그 산소통만 메면 물속에서 30분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더라고요. 또 드라이슈트라는 거를 착용하면은 30m까지 내려가도 그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 이 수영도 물이라는 걸 극복하는 것도 애터미와 똑같구나. 제가 17년간 5개 회사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성공하려는데 안 됐는데 스킨스쿠버를 딱 시작하니까 물이 3개월 만에 완전히 그 물속 세계를 처음부터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제가 그 스킨스쿠버 하는 그 영상이 됐는데 그 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찍었냐고. 진짜로 둘이서 배워가지고 바닷속에서 진짜 찍은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진짜 물속에 그 고기가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거기에 산호, 그 해삼, 가리비 그걸 다 봤어요. 아, 제가 또 카메라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사실 그 바닷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그 무서워요. 두렵기도 하고 한데 저런 광경을 볼 때마다 캬, 들어오길 잘했다고 스스로 격려를 합니다. 지금 저 모습은 그 지하 동굴 쪽을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물살이 엄청나겠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광경입니다. 저 지하 동굴에 들어갈 때는 진짜 망설였어요.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무섭더라고. 시큼해가지고 그 밖에 들어가서 수중 탐험을 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세계 각지의 스킨스쿠버 명소를 다 그 탐험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해내겠다는 생각과 또 해낼 수 있다는 확신, 또 그리고 질지 물속에 빠져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몸을 맨몸으로 극복하기보다는 그런 도구, 스킨슈트, 뭐 산소통 같은 도구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자유로움을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습니다.
1991년 초에 미국에 계신 누님께서 한국에 A사가 오픈하니까 내 인생을 걸어라 라는 편지와 카탈로그를 받고 나에게 아파트까지 사주신 누님이기 때문에 저는 다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바로 전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 제품이 원체 그 당시에는 비싸서 재구매를 하기가 참 어려웠고 또 라인을 4라인, 6라인, 9라인, 12라인 계속 만들어 나가는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같이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H사는 제가 A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만에 지금으로 로얄마스터 정도 되는 자이언트에 승급을 해서 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학생, 공무원, 경찰, 군인들은 절대 네트워크 할 수 없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 조직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3년 만에 가니까 완전히 그 소비자는 다 떠나고 사업자들만 물건을 사게 되고 저희 집에도 방마다 공기청정기가 있고 방마다 온열전기가 있고 저는 그때 이미 누나가 사준 집 없애고 비닐하우스로 이미 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하우스에조차도 제품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두 줄 마케팅이 전달이 됐는데 야 이제 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두 줄이야 못하겠냐 하고 막상 시작해보니까 그 가입비와 월간 유지를 그 받아낸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가입비를 넘어서면 월간 유지가 한 달에 20만 원, 어떤 데 40만 원 하지만 그게 매달 돌아오는 거를 사업자들이 낸다는 것이 힘들고 또 그것을 자꾸 스폰서에게 전가하는 그래서 제가 L사, S사, U사까지 17년 반 동안을 진짜 성공을 위해서 애썼지만 결국에는 제가 통장에 뭐 의료보험료니 뭐니 해가지고 통장이 압류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포기할 때 제품이 좋고 싸지 않는 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있는 한 절대로 성공할 수 없구나 하는 결단을 내리고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하고 근데 우리 딸이 네트워크 그만뒀다니까 아빠 취직됐으니까 일하러 가세요 그러더라고. 뭔데? 우리 집 앞에 큰댁 설렁탕집이 있는데 주차요원으로 입사 원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당첨이 됐대 내가. 근데 가기 싫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주차요원을 안 할까 고민하는데 한국 나락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안면에 있던 박동철 상무한테 연락을 해서 나 거기 영업사원 혹시 뽑냐고 그랬더니 뽑는데요. 그러면 나 좀 일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력서를 쓰려고 한 게 하니까 17년 반 동안 한 게 다단계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다행히도 취직이 허락이 돼서 그 회사에서 진짜 그 17년간 네,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3개월쯤 됐을 때 박동철 상무가 방으로 오라서 가니까 딱 열고 들어가니까 화장품 한 세트가 딱 있는 거예요. 섬찟했어요. 근데 역시 애터미 사업 설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껐어요.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하고 딱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한 세트를 월급서 까세요 하고 들고 나왔는데 그것을 써본 우리 딸이 학교에서 주문을 낱개로 세 개를 받아와서 그 세 개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듣게 됐어요. 근데 직급상에서 판매사에게 포인트 20%에 10% 회사 매출로 얘기하면 거의 5%의 돈을 판매사만 준다. 그리고 그 돈이 보름에 한 달에 100만 원 된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아서 그 포스코 빌딩을 나와가지고 그 건물을 진짜 30분을 돌았어요. 머리는 야 너 17년간 집 없애고 부부신용 물량자 되고 통장까지 하는데 또 하려고 하냐? 가슴은
진짜가 나타난 것 같아 알아봐. 하지 마 알아봐, 하지 마 알아봐. 누가 이겼어요? 알아봐가 이겨서 세미나장을 가게 됐는데, 사실 갈 때만 해도 혹시나 박시나 해서 갔지 진짜가 나타났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첫날은 유통해와보 사혼 균형 잡힌 삶, 진짜 금쪽 같은 강의를 계속 하셨는데, 사실은 신뢰는 가지 않았어요. 왜? 언제든지 물건값 올릴 수 있고 가입비 만들 수 있었으니까. 둘째 날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17년간 나도 그 강의를 했었는데 나보다 강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했습니다. 아, 역시 다단계 선수구나. 그래서 회장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끝나자마자 회장님을 갔어요. 회장님 어느 다단계 하셨어요? 그랬더니 호주에서 네트워크를 알게 돼가지고 쭉 설명하시면서, 지금은 과천에서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사는 신용불량자입니다 딱 하시는데, 와, 가슴이 쫙 한 거예요. 왜? 이분은 앞으로 우리 회사가 100억, 200억 얼마가 되든, 또 회사가 그 얼마 성장했던 가입비를 절대로 만들지 않겠구나. 월간 유지를 절대로 만들지 않겠구나. 제품값을 올리지 않겠구나 하는 게 확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초보자 스피 시간에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나는 오늘 서울에 가면 사표를 쓰고 한 번 더 해볼 거다. 그리고 올라와서 실제로 전업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로지 제품력으로, 제품이 좋고 싸니까 계속 동네 아줌마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롤마스터링 됐어요. 그때 제주도에서 김영필이라는 마도로스 은퇴하신 분이 사업을 또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아무도 그때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스폰서님들은, 아니 판매사가 무슨 제주도를 1박 2일로 가냐고, 서울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거기를 1박 2일로 갔는데, 제주도에서 확 퍼져서 제가 1년 만에 월 10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제일 큰 것 같아요. 2년 되니까 2000, 3000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그 잘 나갔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제가 그 2년 차 됐을 때 연말에 그 미국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로얄마스터 승급 도전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녀오시죠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근데 강의할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회사에 돈이 없으니 각자 부담해서 갑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럼 승급 마감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다 혼자 갔어요. 15일 날 마감하고 혼자 갔는데, 제가 드디어 미국이라는 해외 법인이 생기면 나도 국제 스폰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LA 첫 사업 설명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멋진 그 사업성이 끝나고 우리가 드디어 2000 그 다음 해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2018년 3월에 2호 임페리얼로 승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구라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5번 실패한 찌질이 못난 사람입니다. 찌질이 못난 제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애텀이라는 도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공했냐고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니까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 소비자 중에 제품에 반한 사람이 사업을 결정하니까 제품이 사업자를 맨날 만나주게 되는 거다. 작년 연말에 회장님께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제품으로 어떤 플랜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까요? 하고 물어봐서 제가 그랬습니다. 회장님, 어떤 제품이든 어떤 플랜이든 지금처럼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가입비와 월간주만 없는 이 정책을 10년만 더 해주십시오. 10년 후에는 우리가 A사를 제치고 전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저는 진짜 자신이 있어요. 그것만 지켜준다면. 그리고 분명히 지키실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진짜로 은퇴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성공 못하면 그 정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애터에 만나서 제일 좋은 거는 제품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애터미 하는 건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10년간 제조 원가가 43%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우리 35% 주고 남는 게 얼마예요? 22%. 거기서 카드 수수료 3% 주고 나면은 도대체 얼마가 남는 겁니까? 지금 올해 우리가 3억 불 수출의 탑을 타면서 해외 3억 불 이상 탄 기업이 13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미 또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올해 카자흐스탄, 브라질까지 오픈하면 진짜 앞으로 올해 우리가 해외가 한국보다 매출이 많아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매일 하루에 5천만, 5천만 포인트가 매일 만들 때 상한선을 달성하고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또 가고 싶었던 곳을 다 가봤습니다. 탁구, 당구, 테니스, 골프, 산악 트레킹, MTB 등등을 다 해보고 또 트레킹을 좋아해서 카나다, 밴프, 뉴질랜드, 밀포드, 이태리, 아말피, 프랑스, 프랑스와 또 이태리의 남쪽 알프스, 또 남미 35일을 페루, 아마존, 또 잉카 문명 보고 그다음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해서 이과수 폭포를 보러 갔는데 야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는 폭포도 아니에요. 그 200여 개 폭포가 쫙 그 쏟아지는 광경을 보면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 그 우리 공헌하는 삶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헌신하는 삶을 거의 다 이뤘습니다. 찌질이 못난 이 도구가 애터미라는 도구의 선택으로 이렇게 성공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19개 해외 사업자, 한국 사업자 여러분, 여러분도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인생을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 해준 특히 저희 집사람은 제가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주간에 식당, 야간에서 조금만 돈을 더 준다면 또 야간 식당을 계속 다니면서 저를 그 가정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밝고 훌륭하게 자라준 저희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애터미라는 일생일대 기여로 로얄마스터에서 임페리얼까지 성공하여 여러분의 꿈과 인생을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Don't let anybody steal your dream!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꿈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브라보 마이 랩! 소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불안도 불안
찬란한